중고도 폭력 따자하오 님은 션티하오마. 오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1964년 101대 때부터 나의 고등학교 시절 이조빠스니까지 보여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한국이 그전 옛날 건물도 나와 있습니다. 보십시오. 그 1988 드라마 보면서 진짜 옛날 한국 같았어? 그거 보면? 정말로 그 드라마로 본 중국 친구도 재밌었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나는 정말로 감회가 새로웠죠. 1964년 내가 태어난 지 100일 된 사진이에요. 당시에 파일러 100일 기념 파이저와 없는 친구들도 많아. 근데 그래? 나는 있어.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.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몸이 둥둥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 육상 선수였어. 달리기 대회 나갔을 때 서부 지구에서 1등이어서 내가 낯다를 사람 없었어.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? 우리 형제들인데 이거 뭐냐면 뒤 배경은 옛날에는 이런 배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진 찍는 아저씨가 이런 배경을 밀고 다녀.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세요 이러면 우리가 이거 그래도 옛날에 할머니가 이 사진 돈 비싼 데 찍어준 거야 우리. 진짜? 진짜 옛날 시대에 그거 같지 않아? 막 이런 게 다 빌려서 입은 거야 이런 거는 다. 산지 MLC하고 또 이양. 진짜 다 똑같이 생겼어. 장도 또 이양.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가 서운흥으로 걸어서 그것도 걸어서. 그래서 아 너무 힘들었어. 이 옷들은 뭐야? 아 이게 평생 입는 옷이지. 아 그래? 이 옷은 나만 중학교 교복이고 중학교 때 이쁘지 않았니? 이 사진 참 이쁘지 않아? 안 이뻐? 똑같아 지금이랑. 지금 똑같아? 닮았어.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. 아 이거 중학교 때 교복이 여기 이때도 신나면 아까워 좀 듯이 고등학교 때. 근데 이때도 교복이 예쁘다. 이거 내가 참 좋아했던 국어 선생님이셔. 이게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갔어. 우리 서울 살 때문에 경주를 간 거야. 섬성대 이게 우리 같은 방 자는 애들이야. 이거는 이제는 내가 졸업하고 친구네 집 놀러 갈 때 친구랑 같이 찍은 골목 친구 집 골목길이야. 우리가 그때 왜 이렇게 한복을 입고 경복궁 같은 데 왜 놀러 갔는지 모르겠어. 놀러가서 이렇게 찍은 거야. 봐. 이게 경복궁이야? 돌담길이야? 응, 돌담길. 맞네. 경복궁 돌담길. 경복 돌담길 놀러가서 너무 지금은 기다려. 외국인들은 이러고 다니지. 아 우리 고등학교 때잖아. 사복을 잠깐 입었어. 아 그래? 갑자기 그 자유화 시대 있었잖아. 그래봐 이게 사복 입고 찍은 거야 이게. 경복 자유화 시대 있었어. 그래서? 사복 입고.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상해에서 사는 친구야. 아 그래? 아 진짜? 이거 보여주시면 되게 좋아하겠다. 올라가. 아, 영상 보지 않아? 영상 봐. 나도 너무 인사 좀 해봐. 진이야. 이거 생각나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스문네 집에 놀러가서 찍은 거지? 너네 집이었나? 잘 모르겠다. 기억이 안 나. 이거 고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. 여기는 어디야 소풍? 기억 안 나. 무슨 장릉 같은 데겠지. 무슨 홍릉 장릉. 그런 데로 가 소풍을. 엄마 이때 되게 패셔너블하지 않아? 옷 입는 그러니까. 거? 그랬어? 스트라이프 티에 청바지 입고. 우리 다 김밥 먹잖아. 옛날에 한국은 소풍 가면 다 김밥을 싸갖고 왔어. 운동회 때나 이럴 때. 그래 나도 아직도 김밥 먹잖아. 근데 난 지금도 김밥을 좋아해요. 근데 중요한 건 김밥을 못 먹어. 이거 수학여행 이것도 나 놀러 갔을 때 이것도 이거 우리 학교 운동회 끝나고 앉아갖고 이 찍었어. 진짜 어려 보인다. 그지. 진짜 어려 보여. 이쁘지 그리고 학교 때요. 39년 전. 아 할머니다. 할머니 이거 한복 이거 엄마께 한복 입고 찍었구나. 네, 옛날에 졸업사진 다 한복 입고 찍었더라고. 우리 고등학교 때. 이거는 20살 이후인 것 같아. 이 엄마가 지금 입는 옷이랑 내가 입는 옷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? 그 장대 진즈. 이거 봐 엄마 지금 입는 게 나랑 엄청 비슷해. 그래? 똑같은 거 취향이야. 이거 옷 입은 거 봐 너무 이뻐. 이거 새로 사갖고 좋다고 찍은 걸 거야 아마. 너무 이뻐. 그리고 엄마 옛날 등산을 되게 좋아했다. 산에 가갖고 엄마 동호회 다녔어. 동호회 있었어. 동호회. 아니야. 가 산에 가면 다 친구가 돼. 그래갖고 민혁이랑 둘이 산에 갔어. 가면 이런 데서 같이 놀자고 해. 아 진짜로? 헌팅이야 헌팅. 같이 이렇게 앉아서 모닥불 피고 노는 거야. 그리고 산에 가서 그냥 아무나 팀에 들어가서 막 같이 올라가다가 친해져. 사진도 막 찍어 그냥.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른 사람들이랑 사진 모르는 사람들이야. 근데 같이 올라가다 만나는 거야. 힘드니까 막. 우리 옛날 할머니 할머니 집에 조금 더 올라가면 북한산이랑 있거든. 되게 유명한 산. 그거야. 산 많이 다녔네. 그래.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조금 지나니까 막 핸드폰이 생겼나 봐. 그래서 사진 안 사진을 안 찍었어. 이때부터 그래갖고. 그때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없었는데? 핸드폰에 카메라 생긴 2000년도 이후인데 엄마? 그래? 머리 같아. 엄마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았어? 그때는 머리가 앞 뒤에는 다 상고시 남자처럼 치는 머리가 유행이었어. 아 유행이 원래 좀 그랬어? 짧고 중학교 때는 귀밑 3cm 이상 내리면 안 돼. 그 머리 하다가 이제 두발 자유화가 된 거야 고등학교 때. 그때 뭐 카트 머리지 뭐 다.
근데 나는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어. 나 맨날 이 상태야. 나 길러보고 싶어, 더 나이 먹기 전에. 근데 못 길러, 평생을 안 길러서. 왜 한번 길러봐. 그럼 소녀 같을까? 이거 봐, 엄마 양갈래도 있어. 아니, 고등학교 때 머리 이렇게 해갖고 꼭 양갈래를 묶으래. 아, 그래? 어, 이거 고등학교 때 또 이게 의미였어.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자유화가 되니까 다 머리를 자른 거야, 이렇게. 뭐 하고 놀았어? 고등학교 때는 보통? 학교 끝나면 오다가 떡볶이 사 먹고 그 다음에 주말 되면은 막 저 청평 같은 데 친구들하고 반찬 싸갖고 놀러 가는 거야.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. 재밌었어.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재밌었지. 또 돌아가고 싶다, 그때 시절로.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또 훗날을 모르잖아. 근데 아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전이 좋았다고 다 말해. 그럼 이제 중국 친구들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예전이 좋았다 얘기를 안 하려면 지금 있는 자로 최선을 다해야 돼. 지금이 최고다 이러고 살아야 돼. 제일 좋은 거야. 어때요? 나의 변천사를 보니까 재밌었어요? 이쁘지 않았지만 계속 순수하잖아. 나는 너 이거 사진 보니까 너무너무 새로워. 증거도 펑요. 신짜이 이덴겐능 너네 깜마올러 쇼신 하요 션티 헌쇼신 이거 데코죠. 데코죠. 항상 하고 다니고 나갔다 손 깨끗이 씻고 우리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모두 다 건강합시다. 션티 헌쇼신.